오늘 조명이 너무 세죠? 협회에서 조명을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얼굴이 너무 몸달기진처럼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 그래서 계속 이걸 혼자서 조명을 조절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 아닌데?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조명이 있으니까 조명이 있는 그 티는 내야 되는데.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지금이 좋아요? 아, 감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죽겠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요. 아,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특허에 대해서 개념까지는 갔는데 이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 알아보지 않고 끝냈거든요, 저번 주에.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까지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원래는 사실 좀 이렇게 수다도 떨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제 상태를 보니까 수다 떨 상태가 아니네요. 빨리 화면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얼굴이 아침이라 그런가 훅 갔네. 제가 한번 방송 시간을 저녁대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비하늘님, 어서오세요. 안녕. 자, 오늘은 특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별풍당당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번 주에는 제가 그냥 협회 내에 그 정신의 카페에 있는 그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PPT를 다운받아 왔어요, 오늘은. 예, 저번 주에 저희가 여기까지 봤죠. 야시시한 발명. 예, 이런 재밌는 발명들에 대해서 보고 이제 저희가 특허권과 명세서나 뭐 특허를 내려면 그런 이제 출원을 하려면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짠, 이거 전체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전체로 했더니 순간 놀랐어요. 자, 짜잔. 저희가 특허를 내려면 명세서라는 게 필요해요. 보시면은 명세서는 보호 이용되는 객체의 정의서.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서 작성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에 다 진짜 다 이해하기 편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발명의 성실이 공개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 발명을 성실하게 공개를 해야 내가 발명한 게 이런 이런 제품인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따라했을 때어 이거 내 거랑 똑같으니까 뭐 당장 내리세요, 아니면 뭐 그동안 이걸로 뭐 이득을 취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명세서에는 이렇게 발명을 성실히 공개하고 공개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명세서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맨 위에 명세서하고서는 특허 청구 범위 안에는 뭐 특허 요건 심사나 보호 범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민 형사적인 제재나 배타적 독점권을 특허 청구 범위에는 그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명세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자면.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거를 보시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의 출원을 공개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공유와 기술적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가 또 민형사적인 제재도 가해야 되고 독점권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식의 공유나 기술적인 유산인 것도 맞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게 좀더 강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민형사적인 제재나 아니면 배타적 독점권 이런 걸 위해서 명세서 작성을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명세서의 구성 및 기능. 명세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거 모르실 수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 저도 처음에 했을 때 되게 막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쉽게 편하겠지 어려웠거든요. 보시면 명세서의 구성은 크게 발명의 명칭,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특허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서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어서 오세요, 강지연님. 만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예, 이렇게 크게 명세서의 구성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친절하게 뭐 보시면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그리고 특허 청구의 범위에는 독립함과 종속함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명세서의 기능에 보시면은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분류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거는 공개 기술 문헌 그리고 특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는 거죠. 별풍당무님,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후하시지? 예. 보시면은 발명의 목적 같은 거는 뭐 책상에 곤란성 원래 있던 것들에 뭐 그런 거겠죠 뭐 이런 게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만들었어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구성의 곤란성 그런 게 이렇게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효과의 현저성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적고 권리서라는 거 특허 청구 범위는 이건 권리서가 아니라 권리를 갖기 위해서 내가 특허 청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예요. 이것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설계도만 너무 막 어렵게 막 그렇게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면은 그냥 저는 손으로 그려서 낸 사람도 봤어요. 예.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도면 같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손으로 일단 손그림으로 해서 대체하셔도 돼요. 발명의 개념에서부터 이제 정리가 다 되어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필기구를 놓고 A라는 큰 대괄호의 필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연필이라는 중간 가로가 생긴 거죠. 연필이라는 B라는 이제 필기구 안에서 좀더 자세하게 들어와서 연필이 생긴 거죠. 그리고 C라는 다각형 연필이 있어요. 그냥 연필인데, 나는 동그란 연필은 좀 쓰기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다각형 연필을 만들 거야. 그래서 다각형 연필이 나왔어요. 내가 다각형을 써보니까, 다각은 뭔가 쓰기에 불편해. 그래서 나는 육각형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게 육각형이에요. 내가 육각형 연필만 쓰다 보니까, 나는 팔각형 연필이 갖고 싶어. 그러면 또 팔각형으로 해서 여기 다시 보시면 D 다시 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고무 달린 뭐 육각형 연필 이러면은 E가 되는 거고 여기에 고무 달린 팔각형 연필 이러면 E 다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발명의 개념이라는 게 커다란 대분류에서 이제 소분류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다 적으시면 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면은 쉽긴 쉬운데 참 애매하죠.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발명의 개념이라면 지금 거는 권리 범위의 개념이에요. 보시면 저희가 아까 뭐 A, B, C, D, E, 뭐 E 뭐 이런 식으로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요소 A 상위의 균등물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대괄호 상태에서 뭐 나는 뭐 여기에 요소가 이렇게 A라는 요소가 있고 B라는 요소가 있고 C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건 다 요소 A 상위의 균등물 안에 속하는 A, B, C예요. 그렇잖아요. 필기구라는 큰 요소 안에 요소 A, B, C가 나뉘어진 거예요. 뭐 지우개 달린 뭐 어떤 거, 저떤 거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합쳐지는 교집합되는 공간이 있어요. 아, 저희 집 고양이가 너무 움직이네요. 겨울아, 내려가, 내려와. 예.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교집합된 부분에
요소 A, B, C로 이루어진 청구 범위의 권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요소 상위 또는 균등분 A-A, B, C로 이루어진 청구 범위의 권리라고 적혀져 있어요. 상가연합회님 왜 허리예요? 저 이제 고양이 때문에 그러시나? 고양이는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놔도 괜찮아요. 제가 막 고양이를 집어 던진 게 아니라서 저 친구들은 높은 데서 잘 뛰어내려서 괜찮아요. 예. 보시면은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표에도 설명이 잘돼 있긴 한데 안 보이실까봐 설명해 드릴게요. 요소 A의 상위 균등분은 이렇게 크게 큰 가로 안에 있고요. 요소 A라는 건 이렇게 작은 가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범위의 권리라는 거는 딱이 A라는 요소까지만 들어간 거고요. 지금 이 파란색 안에 있는 이 청구 범위의 권리는 요소 상위 균등분까지 포함된 상위 균등분이 포함된 A, B, C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좀 다른 거죠. 아시겠죠? B가 파란색이 좀더 넓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넓은 청구항과 좁은 청구항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그냥 이 요소 빨간색처럼 요소 A, B, C로 이루어진 청구 범위의 권리. 이건 상당히 좁죠. 예. 그리고 요소 상위 균등분 포함된 이 청구 범위 권리 넓잖아요. 예, 넓은 청구항과 좁은 청구항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청구항의 예가 여기 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청구항의 예 1.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수정액이 달린 육각형 볼펜에 대해서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우개는 상위 개념의 속어 수단이고 육각형은 상위 개념의 다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필은 상위 개념의 필기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청구항에 저희가 속어 수단을 구비한 다각형 필기구라고 적으면 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맨 처음에는 뭐 지우개가 달린 팔각형 연필, 수정액이 달린 육각형 볼펜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지우개, 뭐 육각형 연필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사실 저는 변리사분을 만나보면서 이런저런 상담도 해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개념 단계의 출원, 내가 개념 단계의 출원이 아니라 정말 특허를 등록할 그런 특허를 등록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면 변리사를 써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청구항을 다 이렇게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되진 않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도 여기서 보면은 이 특허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특허청에서는 그래도 이것까지 다준걸 보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제 화면 때문에 그림을 너무 가리는 것 같아서 보시면 여기 이제 다 나와요. 청구항의 예2 해가지고 속어 수단을 구비한 다각형 필기구. 여기 보시면 새 청구항은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예를 든 거예요. 속어 수단을 구비한 다각형 필기구로 했을 때 요소의 검토. 속어 수단을 금속 프레임으로 지지한 것, 속어 수단을 액체로 한 것.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보시면은 종속항에 제1항에 있어 속어 수단을 금속 프레임으로 지지한 필기구, 제1항에 있어 속어 수단이 액체인 필기구, 그리고 제1항에 있어 속어 수단이 고무인 필기구. 이런 식으로 쭉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종속항과 청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제 방송은 참 좋은 게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하면서 만드는 방송이라는 거죠. 해피님 나와라 뿅 하셨는데, 자, 종속항, 청구항과 청구항, 종속항.
봅시다. 의미. 청구항과 종속항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게요. 원래는 사실 제가 정신의학에서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데, 정신의학이 아니어도 사실 요새 이런 거 간단하게 찾을 땐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이용한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전체적인 걸 찾아보고, 세세한 거는 사실 이것저것 그냥 네이버가 빨라요. 자, 청구항이란, 봐봐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상세히 설명해 준대요. 청구항이란 건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청구항이란 건 권리 범위의 구성 요소인 거예요. 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내용을 이렇게 해드려야지. 자, 청구항.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 실용신안권이나 특허권이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권리라서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돼요. 사실상 그래서 특허 청구의 범위가 있고 그런 건데, 이 아저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는 안 해놨네요. 자. 쉽게, 원래 이걸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찾을게요. 갑자기 저도 이게 의미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된게 알고 싶어가지고 전에 들었는데 사실 제가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여기 있네요. 아, 이 아저씨 거네. 똑같은 거네. 아, 너무 화가 난다. 여기 아저씨 거밖에 없어요. 원래 보통 이러면 저희 이제 별풍당당님이 그걸 해주시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건 이거예요 하고 딱 정리를 해주시는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일단 청구항이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권리를 어떻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긴 한데, 저는 이거를 좀더 그냥 청구항은 이거예요 하고 딱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공부하기가 편안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훑고 넘어가도 사실 저는 알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아는 거를 알려드리기 쉽게 말씀을 잘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특허청 자료 보시면은, 예, 모르면 패스하고, 이제 넘어간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찍어서 말씀하시면 민망하잖아요. 갑자기 목이 타네. 예. 보시면은, 이제, 넓은 청구항과 좁은 청구항에 대해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한 이런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 분야 명세서의 특징이라고 해서 기계 분야에 관련된 명세서들은 대체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명세서 작성의 기본은 모두 다 이제 비슷하니까 그냥 냅두고, 기계 장치의 구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명세서의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서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법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 기계 분야 명세서는 PPT 화면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예, 여기 잠깐 화면 끌게요. 기계 분야는 명세서의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해서 재현할 수만 있으면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적법하대요. 예. 이거 잘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줄일게요. 예. 보시면은 청구 범위 작성 예도 이제 되게 알기 쉽게 써놨어요. 그림으로. 다들 이제 그런 거 정책자금 같은 거 받으시려고 뭐 이것저것 뭐 한글 파일 뭐 보내거나 그런 거 작성해서 보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파일에 뭐몇쪽 내외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사실상 이렇게 그냥 저희가 말로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 것도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게더 좋아요. 효과가.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물과 다이버 마네킹으로 채워진 투명한 용기로 구성된 다이빙 인형 장난감이래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사실 이거를 말로 다 풀면 힘들거든요. 물을 여기다가 뭐 채우면은 뭐 얘가 어떻게 뜨고 여기에는 어떤 기포자료가 필요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용기가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글을 다 쓰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거못본것 같은데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청구 범위에 대한 작성 예로 넣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뭐 기발한 발명품 작성 뭐였지? 기발한 발명 예였나? 그렇게 해서 공주님 신발에서 구두에 우산 달린 것처럼 특허청에서 이런 거 자료 정리를 되게 잘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인블루님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희가 이거 그림으로 봤던 거를 자 이제 써보는 거예요. 자, 1. 다이빙 인형에 있어서 A. 용기. 용기 속에 채워진 물. B. 용기 속에 있는 마네킹. 이렇게 해서 마네킹에 부착된 팽창 압축 가능한 기포자료로 구성된 인형. 이런 식으로 기본 구성 요소를 나열하는 거예요. A 밑에는 뭐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글다 짧게. 용기 그리고 B 밑에는 뭐 용기 속에 있는 마네킹 그거는 마네킹에 부착된 뭐 팽창 압축 가능한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머, 갑자기 나 방송하다 빵 터졌어. 짤랑짤랑 잔돈소리 별풍이 당당하지 않음. 상가님 최고 최고. 와, 나 진짜 갑자기 빵 터졌다. 상가연합회님이 초콜릿 22개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청구 범위의 작성 예도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청구 범위의 작성 예가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이제 예시니까 예시를 들어놓은 거니까 이렇게만 넘어가고 자, 특허와 분쟁. 자, 보시면 저희가 특허를 땄을 때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뭘 받을 수 있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 권리에 대해서 그거를 좀 여기 정리를 해놨네요. 자, 특허와 분쟁. 특허권의 효력이 있어요. 특허권의 효력이 있는데 좀 크게 키워드릴게요. 보시기 편하게. 왜 줄이고 있지나? 예, 특허권의 효력. 출원 공개 후에 특허 출원인의 경고장 발송 및 보상금 청구권이 있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이런 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제가 돈을 이렇게 뭐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독점권이 있는데 독점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엄청나죠. 독점권은 뭐 이런 걸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의 효력은 이렇게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이 다 있고요.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좀 중요한 거죠. 저희가 만약에 특허를 냈는데 그걸 누가 침해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가능하대요. 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줄은 몰랐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과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권리자의 대응은 할수 있는 게좀 적어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의 심판을 제기하고, 그리고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를 할 수가 있긴 한 거예요. 저희가 뭐, 나는 이게 그렇게 있는 줄 모르고 썼어.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저희도 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남의 특허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자, 특허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심판 제도의 요의.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 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과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래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예, 사실 이거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야? 예, 갑자기 쭉 내려갔어. 놀래라.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특허 심판하는 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판한다까지는 알아보셨고요. 이거는 특허 심판 절차래요. 그림으로 그냥 크게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거절 불복 심판 절차입니다. 예. 이 자료는 제 정실미에서 가져온 건데, 정실미 어느 곳에 들어가야지 있는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그때 다운받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랄게요. 예. 자, 산업재산권 관련해서 특허청에 지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도 지원금이 있네요. 출원전 연구개발 단계. 이렇게 해서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진단비용을 50%를 대주고요. 거의 최대한 1,500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허지도 작성 배포. 매년 24개 과제를 하는데 거기에 특허지도를 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해주신대요. 그리고 신기술 동향의 조사 및 배포. 참 많은 걸 해주시네요. 출원 단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뭐 해외 출원 비용을 보조하기도 한대요.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보다도 돈이 좀더 많이 들거든요. 해외 출원은 막 이것저것 많이 거는 순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건당 120만 원, 연간 3건까지 그렇게 지원해주고 계신다니까 이제 해외 출원을 하실 분들 또는 출원료 등뭐 출원을 할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출원 단계 지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지원 사업에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다시 이제 쭉 넘어갈게요. 이게 쭉쭉 내려가는 게참 불편하네요. 확실히 슬라이드를 안 보니까. 그쵸? 자, 특허청의 지원까지 봤고요. 자, 쭉 내려갈게요. 이게 지금 다 그거예요. 특허지도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신기술 동향의 조사 및 배포, 이거는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 내용은 뭔지, 열람은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요. 열람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특허지도 활용이나 신기술 동향의 조사 및 배포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CD롬 및 조사 보고서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짜자잔. 전 사실 저한테 제가 봤을 때 돈이나 좀 그런 관련된 게좀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더 중요한 거라서 남들도 똑같잖아요, 사실. 출원하는데 얼마 가드는데. 그래서 얼마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게 참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보시면은 출연료 등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자, 면제.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요공자 및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학생은 기능대학생 포함해서예요. 이런 분들은 면제예요. 출원료가. 사실상 출원료가 지금 제가 한번 해본 거낸게 13,500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면제가 된대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그것들을 제가 지금 면제 대상입니다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렇게 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은 50% 감면받는 것도 있어요. 대상은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 이두 분은 두 분이래. 이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또한 증빙 서류 필요하고요. 예, 70% 감면을 받는 사람 개인. 개인인데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소기업, 직무 발명에 한해서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따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개인은 없어요. 개인은 출원사에 그냥 게재만 하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징수 확인은 이거는 소기업의 직무 발명에 한해서 70% 감면을 받을 때 필요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딱 위에 써 있어요. 출원료,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네. 등록료는 아니에요. 예. 보시면은 출원 중인 기술 벤처기업 확인하는 뭐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이거는 좀 지나갈게요. 자, 봅시다. 특허 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이라고 안내해 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좀 화면을 줄일게요. 제가 줄였다가 커졌다가 할게요. 제가 보기에 힘들어서.
예, 소기업은 70% 감면되는데 여기 써 있는데요. 이렇게 70% 감면. 예. 예. 이렇게 특허청에서도 특허 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원 내용 및 방법은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상기평 아니면 산업 디자인 진흥원, 중소기업 진흥원, 특허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사업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겠지만, 안 그래도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특허청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보시면은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허 기술 평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기술 거래장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게 싫어서 그냥 협회에 다 얘기하고 그게 다 좋지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예. 보시면은 특허 기술 거래장에서 여기 www.patentmart.kr.com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특허 기술 장터라고 나옵니다. 크게 한번 해드릴게요. 올려야지. 예. 여기가 특허 기술 장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특허를 이제 사고 팔고도 할수 있는 거죠. 잘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요. 특허 기술 거래 시장의 개념도와 그리고 뭐 중소기업 지식 재산권 갖기 운동회 전개 특허 기술 활용 촉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정보들이 많은데 자, 저희 이제 보시면은 이것만 딱 설명해 드리고 이제 특허에 대해서는 끝낼게요. 짜자잔. 저희는 좀 자주 쓰긴 하는데 특허 검색을 하는 곳이 있어요. 키프리스라고 이제 www.kipris.or.kr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모든 이제 국내에 있는 특허를 다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이미 특허가 나 있는지 안나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국외에서도 이제 일본과 유럽, 미국 등등 이렇게 특허청에 대해서 주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크게 띄워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필요하신 분야가 있으시면 적어서 하시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그렇게 저희 이제 협회에서 제가 찾는 자료 이 자료를 찾은 곳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허를 이용하셔서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방송하는데 계속 저희 집 고양이가 엄청나게 방해를 해서 죽겠네요. 막 털이 막 코에 막 계속 껴가지고 코를 계속 만지는데 코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코파한 거 아니에요. 방송하다가 코파고 그런 여자 아니에요. 짜자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빨리 끝내길 바라는 거였나? 예, 저희 이제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예요. 예, 제가 모든 자료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도 하고 다운받기도 하고 그러는 이제 저희 정신 및 카페인데 이건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했던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여기 온라인 정책자금 실무 교육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정신 및 카페가 쉬지 않고 정말 모든 자료들 정리된 자료들을 다 이렇게 다 올려놔요. 보시면은 이노비즈 인증을 위한 기업 기술 사업 계획서 샘플 예제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저는 갖고 왔거든요. 아까 그 자료를 쭉쭉쭉 내리면 자, 산업재산권과 지원 제도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정리해놓은 이 자료를 저는 다운받았어요. 참고 자료. 예, 저는 이 자료로 오늘과 저번 주 방송을 했던 거고요. 예, 자료 찾으시는데 이 정도면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특허에 관해서 2주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에 관련된 뉴스를 좀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번 주 뉴스는 애플 아시죠? 아이퍼. 예. 아이폰 이제 거기에서 얼굴 생체 인식 센서 특허를 획득했대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애플에서는 우야 이거 얼굴 생체 인식 센서는 우리 거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 삼성이나 뭐 아니면 LG나 그렇게 다른 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력을 좀더 이제 자기네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특허를 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얼굴을 뭐 어떻게 인식한대나 봐요. 보시면은 뭐 미국 특허청에 공개된 특허는 사람이 카메라와 떨어져 있을 때도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얼굴을 식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대요. 이거 삼성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삼성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특허를 그렇게 해서 냈다고 이렇게 특허 기술에 대해서도 보통 저희가 출원을 하면 이렇게 모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도면과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 기술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지식은 공유를 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권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건 삼성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예. 보시면은 다 적혀 있어요. 특수 정해선 방출 시스템이 피사체의 광학 복사 패턴을 투사하고 패턴화된 빛은 캡처되어 심도맵으로 변환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뉴스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예. 그림 수준하고는 참,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엄청 훌륭한데요? 예. 이렇게 이제 커다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특허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뉴스가 또 있어요. 원래 제 방송 처음에 취지가 여성 이제 기업인들을 좀 이렇게 주제로 담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 기업만 가지고서 주제를 하기 힘들어서 사실 제가 그냥 막 이것저것 넘나드는데 뉴스를 하나 봤어요. 자, 망껏드림이라는 그런 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어플이 런칭이 됐나 봐요. 경력 단절 여성과 사회를 연결시킨대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 같은 건가 같아요. 보시면 부산 기반 스타트업 망껏드림이 여성들이 망껏 꿈을 펼치게 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동명의 서비스를 론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여성 재능 공유 플랫폼이래요. 이제 플랫폼 사업인 거죠, 이것도.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서비스인데 외국어나 운동, 재능을 이제 보유한 여성과 뭐 일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매칭해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예. 이런 사업들도 많이 이제 커지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여성 기업분이네요. 여성 대표분. 엄청 예쁘네요, 얼굴이. 얼굴이 예쁜 것만 들어오고. 예. 이렇게 여성 기업 대표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제 일을 찾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플랫폼 사업 중에 제가 들었던 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카페 같은 데다가 다음이나 뭐 그런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입점해서 예, 그렇게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가릴 거 없이 사업을 요새 사업하신 분들은 여자라고 해서 더 못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여자라서 좀더 섬세하게 잘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이제 정실미나 아니면 각 그런 비즈니스 센터들 그런 데에서 정책 자금을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책 자금을 활용하셔서 좀더 이제
사업이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정실 및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모르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내가 정책자금을 받고 싶은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정실미에서 내용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저희 정실미 안에 이렇게 정부 출연 사업이랑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리가 잘돼 있어요. 예. 이걸 이용하셔서 사업이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바람처럼 스쳐가야 될것 같아요. 어머? 노래가 왜안 나오지?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바람처럼 스쳐간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와이 영상 안 보여주시나요? 하와이 영상이요. 진짜 그냥 달린 영상밖에 없어요. 드라이브마다 와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이제, 방송하면서 그래도 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좋은 풍경 공유해야지, 재미난 거 공유해야지 해서 찍어왔던 게 그게 다예요. 다시 한번 그거 보여드려요? 그래요. 그럼 오늘 마지막은 전에 뭐였지? 뚱땡이 아저씨 부쇼하는 게 있었는데. 예. 비키니 입는 사람도 없더만요. 비키니 입은 사람 없어요, 진짜. 다들 추워요. 근데 진짜 영상을 찍을 게 없었어요, 정말로. 진짜예요. 너무 많은 걸 바라신 것 같아요.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사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사진은 또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현란한 비키니는 거의 없었어요. 현란한 비키니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 현란한 비키니는 없었어요. 다들 날씨가 추우니까 래시가드 입으시고 물에 거의 들어가는 사람도 거의 뭐 젊은 사람들? 아기들? 예.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서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들 대체로 운동하고 계시고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러닝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영상이 진짜 없어요. 저희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적게 찍고 이렇게 내가 영상도 안 찍은 여행이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진짜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하와이 영상은 못 보여드리지만, 뭐좀 예쁜 것들 보이면은 가끔씩 영상 찍어서 같이 공유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